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천생연분이란 말이 있죠. 천번을 죽고 다시 태어나도 반드시 지들끼리만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들. 그런 완전 초시궁창 인꼬부부 데려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비록 제가 사람을 찾지만 제 폰이 깨져가지고 기분이 지금 너무 더럽거든요. 그래서 이거 소송 걸 건데. 그럼 당연히 제가 이기겠죠? 어! 그래! 네가 이기니까 꼭 걸어라. 이왕이면 김현장으로. 끌끌끌끌. 원재. 길에서 부딪혀 휴대폰 파손. 우선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얻고 싶어 이렇게 글 쓰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바로 오늘이죠. 꽁꽁 벚꽃 축제에 남편이랑 둘이 꽃 구경을 갔는데요. 제가 이때 폰을 삼각대에 꽂은 채 길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건장한 젊은 남자 한 사람이 제 옆으로 걸어가다가 발꿈치로 삼각대 끝을 차버렸고 결국에 폰이 바닥에 떨어져 버렸는데 바로 여기서 액정이랑 폰 테두리 부분이 좀 크게 파손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남자도 본인이 발로 쳤다는 걸 인지했는지 바로 뒤를 돌아 자기 발이랑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이거 뭐야?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더니 다시 본인 가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어딜 가? 순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저기요! 이러면서 불렀더니 이 사람이 가다 말고 다시 뒤를 돌아서 야! 저요! 이럽니다. 아니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아니 저기요 지금 그쪽이 발로 차가지고 제 폰이 떨어졌잖아요. 액정이랑 여기저기 다 깨졌는데 왜 그냥 가세요? 이랬더니 이 남자가 본인이 더 황당하다는 듯 에? 그래서요? 뭐? 잠시 대화체. 아니 그래서요라뇨. 방금 제가 한 말 못 들었어요? 당신이 발로 차서 제 폰이 망가졌다고요. 예? 아니 제가 언제 그걸 발로 찼습니까? 뭐라는 거야? 찼으니까 찼다고 하지. 그리고 그쪽이 그걸 몰랐다면 도대체 뒤를 왜 돌아본 건데요? 알고 있으니까 본 거 아니냐고요? 그러놓고 왜 말도 없이 시치미 떼고 그냥 갑니까? 뭐 하시는 건데요? 뭐? 내가 발로 찼다고? 참네,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뭐 어쩌라는 겁니까? 예? 사과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이 아줌마가 아까부터 자꾸 뭔 소리를 하는 거요? 그건 내가 찬 게 아니고 당신이 그걸로 제 발 뒤꿈치를 친 거라고요. 지금 그게 어디 뭐 내 앞발에 맞았습니까? 이미 지나간 사람 뒷발을 쳐 때려놓고 뭔 사과를 하래. 아니지, 당신이 나 때린 거니까 사과해야지. 어서 사과하쇼. 당장 사과하라고. 등등등 막 이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피해자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지 저희 남편이 이 남자한테 경찰 부를 겁니다! 이런 말을 했고 그러자 이 사람은 더 당당하게 아 예예 얼른 부르세요. 불러봐! 이러면서 지가 막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그렇게 신고를 했고 몇 분 뒤에 경찰 두 분이 왔는데요. 자초지종을 다 알렸더니 아니 이건 또 뭔 말이야. 여기서 본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대요. 그러면서 뭐 정 그러면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뿐이다 이럽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하지만 뭐 방법이 없다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민사 걸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경찰 하는 말이 이거를 진행하려면 상대방 인적 상황이 필요하다 했고 그러자 이 남자도 본인 연락처까지는 알려줄 수 있다고 하길래 일단 폰 번호만 받았고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 됐어요. 그렇게 집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민사소송 내용 증명 보낼 수 있게 당신 이름이랑 주소를 알려달라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아니 이 남자가 진짜 미친 건가? 아니 내가 그걸 아줌마한테 왜 알려줘?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뭐 억울해? 전 그러면 그걸 꼭 알고 싶으면 고소를 때려.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통해 나한테 연락하라고? 이럽니다. 미친 거 아니야? 거기다 뭐 본인도 발 뒤꿈치를 맞은 그런 봉변을 당했다며 똑같이 변호사를 선임하겠대요. 한번 싸워보자입니다.
이거 진짜 저랑 싸우자는 거 맞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요. 저도 그 복잡한 길에서 폰 간수 제대로 못한 잘못은 있죠. 하지만 이 사람도 그래. 뭐 고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 폰을 발로 찬 잘못이 분명히 있으니까 수리비를 뭐 반반씩 부담하든 뭐 이런저런 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막말로 폰 수리비 100% 다 뱉어라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이딴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나고 지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짜증이 올라와요. 이런 경우에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특히 이런 거 법적으로 잘 아는 분 여기 계시면 꼭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법으로 가는 게 많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그렇다면 이 인간이 열받을 수 있을 만한 멘트라도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나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기분 더러워요. 뭐든 좋으니까 반드시 꼭 돌려주고 싶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이건 아줌마 네가 부주의했던 거잖아요. 대대쓰니? 알아요. 물론 저도 잘못이 있겠죠. 하지만 발로 차버린 상대도 분명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태도를 보면 완전 적반하장이 자기는 전혀 잘못을 안 했다고 우기니까 너무 기가 차서 그럴리는 거라고요. 2번. 예? 상대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요. 아줌마 미친 겁니까? 아니 왜 삼각대를 거기다 둬? 네가 거기 길 전선했어요? 어머 언니 빨리 돈 바리바리 싸들고 김현장에 가서 혼내달라고 하세요. 2번. 아니 축제기간 그 사람 많은 곳에 삼각대로 세워놨다고? 그래놓고 뭐 보상을 해달라고? 니들은 양심이란 단어를 모릅니까? 대대쓰니? 저기요, 제가요 삼각대를 사람 많은 곳에다 세워놓은 게 아니고요. 그냥 손에 들고만 있었고 그 사람이 제 삼각대를 발로 찬 거라니까요. 2번. 미친? 그럼 그 사람이 발을 뭐 도마뱀처럼 높게 올려가지고 찼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 아줌마야. 대대쓰니?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길을 가다 서로가 부딪힌 건데 그럼 무조건 폰 주인만 100% 과실이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예? 3번. 떠나긴 뭘 떠나. 안 떠나. 아니 그래. 길을 가다 서로 부딪힌 거면 당연히 상대방도 과실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이건 뭔가 이상해. 다르잖아요. 네 물건 네가 안 챙긴 거야. 보니까 발 앞쪽도 아니고 뒤꿈치면 네 탓이지.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 사람 많은 곳에서 거지 같은 청승을 떨고 계셨냐 이거예요. 왜 그러고 자빠졌어요? 4번. 아니 미친 쓰니 아줌마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네가 삼각대로 손에 들고 있었다며. 그럼 폰 연결을 꽉 안 해놔가지고 폰이 떨어진 거 아뇨? 그 말은 인파. 어깨 부딪히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이거는 남자가 발로 찬 게 아니라 거지 같은 네 삼각대에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한 거라고. 이 무식한 아줌마야. 그런데 뭐? 뒷발로 찼다고? 진짜 기가 막히는구만. 깔깔깔깔. 3번. 에? 그 사람 많은 곳에다 삼각대를 왜 세워둔 거예요? 니들 뭔데요? 뭐 자의 공갈단 그런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대대쓰니? 아니 삼각대를 사람 많은 곳에 세워놓은 게 아니고요. 나는 그냥 손에 들고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발로 찼다니까요. 뒤꿈치로. 근데 지금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라고요. 2번. 아니 아까부터 이 아줌마 자꾸 뭐라는 거야. 손에 들고 있는 걸 도대체 어떻게 발로 찼다는 거. 그것도 발 뒤꿈치로. 혹시 그 남자가 네 앞에서 뭐 뒤돌아 날라차기라도 시전을 한 겁니까? 어? 뭐 580도 돌려차기 같은 거. 그건 아닐 거 아뇨. 진짜 이상하구만. 아니 손에 들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 어깨나 손에 부딪혀야 정상 아닌가? 발 뒤꿈치. 너 혹시 뭐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면 그 사람 키가 한 3m 되나? 이게 뭔 소리야 이게. 4번. 미친. 삼각대 가로로 쳐들고 길막을 먼저 했겠지 니가. 끌끌끌끌. 5번. 야, 그 남편 진짜 잘 만났네. 너랑 둘이 그냥 천생연분이요. 근데 말이지 애는 절대로 낳지 마라. 너희들이 낳는 거 뻔하지 않겠냐. 끌끌끌끌. 6번. 저는요 개인적으로 쓰니가 제발 꼭 고소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니가 이길 수 있어요. 꼭 하세요. 7번.
아니 상대방도 발에 맞았으니까 그 순간 분명 아팠을 텐데 그래서 쓴이는 그 남자한테 사과 제대로 한 겁니까? 8번 내가 봤을 때 쓴이는 말이죠 그냥 아무나 좋으니까 발꿈치 걸려라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보험 사기꾼 같아요 니들 부부 공갈단 맞죠? 그래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9번 아니 그 복잡하고 사람 많은 곳에서 삼각대가 웬 말인가 게다가 글까지 올리고 이건 뭐 욕을 완전 바가지로 쳐먹고 싶어가지고 두 부부가 아예 발악을 하는구만 10번 그래서 애초에 네 액정이 멀쩡하긴 했냐? 어? 증거 있어? 알 게 뭐야? 11번 야, 이 쓴이도 쓴이지만 경찰을 부른 남편 제정신 맞냐? 역시 끼리끼리는 과학이구만 어? 딱 봐도 초이기주의의 무개념 인스타충이요 부디 너희들 자식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다듬으면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걸어봤거든요. 돌려봤거든요. 삼각대를 손에 들고 있는데 다른 사람 발 뒤꿈치에 걸릴 일이 뭐가 있을까? 일단 높이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삼각대를 이렇게 높게 들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팔을 내려서 밑으로 깔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폰이 저 밑에 땅바닥 근처에 있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앞에 앞쪽으로 들고 있다가 그냥 뭐 뒤를 돌아본다든지 아니면 팔을 휘두르다가 옆으로 쑥 빠졌는데 그때 옆 사람 지나가던 사람 발 앞발과 뒷발 사이에 딱 들어가가지고 뒤꿈치에 걸린 게 아닌가.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이거는 진짜 거지 같은 건데 그 사람 많은 곳에서 남편이랑 사진 한번 찍어보겠다고 쓴이가 쭈그리고 앉은 거야. 들고 이걸 들고 쭈그리고 앉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은 옆에 서 있는 거고 그래 뭐 폰으로 만지작만지작 하다가 남편이 찍어줘 해가지고 도는 순간 옆사람 뒷발꿈치에 탁 부딪힌 게 아닌가 이거 아니면 뭐 설명되는 거 있습니까? 설마 아까 댓글처럼 그 남자가 진짜 쓴이 옆에서 뭐 580도 돌려차기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 길바닥에 누워 있었던 거 아니요? 감사합니다.